여러분, 진짜 진짜 오랜만이죠. 그동안 공부했구나, 일했구나, 대학원 다니구나. 뭐 했든지 우리 이제 다 같이 연말에 왔죠. 축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크리스마스 때랑 연말에 쓰는 독일어 표현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처음 알아야 되는 거, 독일에서 그 크리스마스 이브 가장 중요한 날이에요. 24일이고 25일 아니에요. 24일은 크리스마스 이브인데 하일릭 아븐트이라고 해요. 하일릭 아븐트. 그리고 독일 사람들이 하일릭 아븐트에 가족끼리 모으고 선물도 열고 그런 특별한 날이에요. 그럼 하일릭 아븐트에 쓸수 있는 표현 뭐일까요? 바로 Fröhliche Weihnachten이에요. Fröhliche Weihnachten. 근데 Fröhliche Weihnachten은 솔직히 하일릭 아븐트에만 쓸수 있는 거 아니고 뭐좀 천에 많은 사람들한테도 쓸수 있는 표현이고 그리고 하일릭 아븐트 이후도 며칠 동안 계속 쓸수 있는 표현이에요. 독일에서는 그 24일 말고도 25일, 26일까지 명절이에요. 그때 가게 다시고 그냥 가족끼리 모이는 거고 한국과랑 좀 다르게 그 애인의 날이긴보다 가족의 날이죠. 그래서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이브라는 날 제가 알기에는 엄청 중요한 날 아닌 것 같은데 그거 독일에서 하일릭 암드로 가장 중요한 날이고 그 다음에 25일 한국에서 그냥 크리스마스 날이죠. 커플들이 많이 모으거나 뭐 친구끼리 놀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독일에서 그거 Erster Weihnachtstag이라고 해요. 그리고 26일은 Zweiter Weihnachtstag이에요. 그래서 Heiligabend, Erster Weihnachtstag, Zweiter Weihnachtstag 다 그냥 가족이랑 보내는 거고 그리고 그 3일은 Weihnachten 불어요. 당연히 독일에서도 그날 뭐집못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이랑 애인이랑 보내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대부분 다 가족이랑 보내는 거죠. 저도 대학교 때 할머니랑 베를린에서 살고 있었는데 매년 크리스마스 때 비행기 타서 köln으로 고향으로 내려왔죠. 그리고 우리 오빠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랑 살고 있는데 그래서 하일릭 암은 각자의 가족 가는 거예요. 각자 가족 가는 건데 그래서 우리 오빠 우리 가족 오는 거고 여자친구는 여자친구 가족 가는 건데 에스타 바이너스탁 때는 둘다 우리 가족 오고 스바이사 바이너스탁은 둘다 여자친구 가족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딱 어떻게 하는지 뭐 규칙 같은 거 없고 사람마다 좀 다른데 근데 결국에는 바이너스탁은 그 그냥 크리스마스 3일은 가족이랑 보내는 거죠. 그래서 Fröhliche Weihnachten은 엄청 중요한 표현이죠. 당연히 독일에서도 Weihnachten 참석하지 않은 분 많아서 뭐 딱히 Fröhliche Weihnachten 말하고 싶지 않을 때 그냥 Schöne Feiertage 말할 수 있어요. Schöne Feiertage. 그리고 Schöne Feiertage는 딱히 Weihnachten 때만 연말에만 쓸수 있는 거 아니고, 그냥 명절 있을 때마다, 뭐 쉬는 날 있을 때마다, 그냥 Schöne Feiertage 쓸수 있어요. 그리고 Weihnachten 다 지날 때, 벌써 진짜 연말이죠. 그리고 독일에서는 그 Weihnachten 가족이랑 보내는 건데, 대신에 연말은 보통 친구들이랑 보내는 거예요. 당연히 어렸을 때 그래도 가족끼리 보내는 건데, 뭐 어느 나이부터 뭐좀 고등학교 때부터 아마 가족보다 친구끼리 더 많이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크리스마스 가족이랑 보내는 건데 그 올해 마지막 날 그날 친구이나 애인이랑 보내는 거죠. 진짜 그 12월 31일. 그리고 그 마지막 날은 실베스타이라고 해요. 그때 저녁 때쯤 엄청 많은 사람들이 밖에서 뭐 강에서나 뭐 공원에서나 그냥 밖에서 모아서 딱 12시 될때그 카운턴도 하고 뭐 불꽃도 하고 진짜 진짜 재밌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한국에서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저도 한국에서 몇년 동안 지냈는데, 진짜 독일 같은 연말 파티 그런 거 그냥 없는 거예요. 뭐 이태원 가도 홍대 가도 그냥 딱그 느낌 진짜 안 나와요. 그래서 연말에 독일에 갈수 있는 분들이 꼭꼭 실베스타에 참석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집에서 뭐 TV 보면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나가서 모르는 사람들이랑 그 새로운 해 환영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 중요한 날들이 하일리암, 에스타, 그리고 스바이차 바이낙스탁, 실베스타, 그리고 그 새해 첫날은 노이아이라고 해요. 노이아는 진짜 새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때는 프로스 노이스야 이라고 할수 있어요. 프로스 노이스야. 새해 될때 이렇게 프로스 노이스야 친구들한테, 뭐 친구들한테도 모르는 사람한테도 인사할 수 있는데, 근데 그 전에도 뭐 카운트다운 하면서 아니면 카운트다운 하기 전에 Guten Rutsch ins neue Jahr 말할 수 있어요. Guten Rutsch ins neue Jahr. 그 말의 뜻은 진짜 새해 잘 돌아가길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나쁜 일 없이 새해 잘 맞으세요. 당연히 나라마다 명절도 좀 다른데, 그래서 혹시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 독일에서 계신 분이 있으면 꼭꼭 Weihnachten도, Silvester도 참석해서 진짜 소중한 추억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Fröhliche Weihnachten und guten Rutsch ins neue Jahr. Tschüss!